네. 예.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아까 도아님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좋아요 많이 또 올라 한마디 하시니까 1200분이 더 눌러주셨어요. 아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200분이 네. 더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꼭 좀 눌러주시고요. 네. 어제 아마 TV토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TV토론이 외교안보 문제에 있었는데 저는 참 그 TV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분통이 좀 터졌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요. 1991년도에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제 독립됐던 나라입니다. 예. 여기가 정말 곡창지대예요. 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한 땅이 한 10배 정도 더 넓고 예. 실제로 거기에 이제 곡창지대였고 특히 이제 이게 이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당시에 이제 벨라루스 그다음에 조지아 예. 뭐 등이 이제 이게 이 다들 이제 해체가 되고 독립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그동안 보면 친러 그다음에 반러 이게 네. 굉장히 내부의 싸움이 네. 많았고요. 이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 올리가리라고 하는 이 부유층들, 신흥재벌, 예, 재벌들 네. 여기가 네. 나라를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좀 나라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내부에서 많은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때 이제 일어나서. 그때 이제 이 명분이 뭐냐면 아 러시아가 아 이거 지금 우리한테 지금 떨어지려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가져가죠. 이제 그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도 이제 이게 안 되겠다. 러시아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나토와 EU에 합병돼야지만이 나라가 존립할 수 있겠다 해서 이 나토 이제 가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5년 전에 이제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청렴하다는 이미지 하나로 대통령이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원하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을 했는데 결국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이 푸틴 대통령이 결국 이제 이렇게 나토로 가입될 경우에 바로 국경이 이제 맞닥뜨려지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본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공작들을 했습니다. 이쪽 옆에 돈바스 지역에 이제 친러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해서 사실 네. 이제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나토에 가입하는 방법, 하나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미국의 주둔을 요청하는 방법. 근데 이제 두 개 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정말 반나절 만에 나라가 처참하게 지금 침탈당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항전의 의지를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해외 망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화염병을 만들어서 지금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참 어제 토론을 보면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의 저 유명한 이 전략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프리비우스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유유히 흘러온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전쟁사. 제가 전쟁사를 이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힘의 논리 앞에 배겨낼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아무리 협정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평화 협정이 맺어진 게 한 6천 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2년, 평균적으로 간 게 2년밖에 안 된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 제가 한 말씀들을 마지막 연설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했는데, 두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후보도 펜과 잉크로 지켜지는 평화가 없거든요. 네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보면 민스크 협정이라고 협정은 계속 맺어졌어요. 네네.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요. 저희가 또 뭐, 이거는 과거 전 그 역사를 또 보면,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넨 협정이 있었죠. 네, 히틀러하고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독일에 갔다 와서 미넨 협정. 그 공항에서 내려선가 막 이거 종이를 흔들어요. 네, 평화가 왔습니다. 네,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흔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처칠이 나라를 구한 거죠. 처칠과 네. 영국 국민들이 같이 나라를 구할 때 정말 줄 건 피와 땀과 눈물밖에 네.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바로 옆에 폴란드까지만 한 만 명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헝가리에 들어가 있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크림반도 아니면 그루지아, 뭐 벨라루스 이런데 우크라이나 그 소련이 막 들어가는 데는요 미군이 없는 나라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군이 있는 나라에 소련이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네. 푸틴은 사실은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요. 푸틴이 어땠냐면 자기가 대통령하다 또 수상하고 메드베데프를 그렇죠. 뭐 대통령 시켰다 또 돌아오고 뭐 이런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러시아에는 푸틴이 장기 집권. 네. 그리고 중국에는 시황제라 그러면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이 두 나라, 이 두 강대국은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네. 푸틴은 기본적인 생각이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국가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작년 7월 달에 그런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 사실 이제 역사적인 연원도 있어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키예프 루스라는 나라가 이제 키예프 공국이 러시아의 그 기반이에요. 제일 네. 이제 기본이 되는 나라였는데 그게 거의 9세기 정도인데 맞습니다. 뭐 거기 바이킹의 일부도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가 뭐 이제 몽골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모스크바 쪽으로 그쪽으로 공국을 옮겨서 네네.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예프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자기 민족의 자기 국가의 뿌린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키예프 발레단도 있고 막 그런 네네. 거 아니에요. 그죠? 키예프 정교회 이런 말씀을 네. 많이 들어본 것처럼 키예프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키예프는 곡창지대고 그리고 가스관 같은 거가 글로 가야지 되게 그렇죠? 바다를 통하지 않고 가려면 그쪽으로 유로로 가려면 네, 글로 가야 되니까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이렇게 전략적 요충지니까 이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푸틴이라는 사람은 짜르를 지향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 키예프 우리나라의 근원이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전략적 요충지니까 자기들은 뻔뻔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유엔에서 긴급안전보장이사회를 하는데 그 바로 들어갔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하는 네,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아, 너무 안 된 게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들한테는 그 푸틴 대통령하고 그 진주한 그 공습한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없고 연옥이 없고 지옥이 바로 있을 맞습니다. 거다. 이제 네.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네네. 그러는 거죠. 그죠? 연옥에 있다가 뭐 네. 천당과 지옥을 나누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옥 갈 사람이다. 이제 네. 가장 이제 심한 욕을 한 거죠. 신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욕을 했는데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 작전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중국의 강대국 논리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는 뭐 이유를 많이 댔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서고 사람들이 자기네 나 사람도 많이 살잖아요. 네. 러시아 민족도.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위협이에요. 중국도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북한이랑, 지금 뭐 대만은 이미 뭐 하려고 그러죠. 네. 근데 이렇게 홍콩, 됐을 마카오 때 다 했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맞습니다. 동맹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건데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거 네. 현종님이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게 참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승만 대통령한테 정말 고맙다 우리가 느끼는 게 6.25 전쟁 끝나고 난 그 할 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철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방공포로 석방 등등을 통해서 이 미국한테 결사적 요구한 게 있죠. 한미 동맹을 요구를 했습니다.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세계 각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강력한 이 방어 조약을 체결한 게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동 개입이에요. 할 경우에. 여러분, 인계철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북한에서 이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의정부 쪽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계철선이라는 게 이게 미국이 이제 만약에 북한군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인계철선, 즉 미국 이게 미국한테 대한 공격이에요. 바로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 상호적 방위 조약이 유일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주한미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 2만 8천 명 정도 군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정말 저는 황당한 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게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한다.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이다. 법이다. 대화로 평화를 해결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언뜻 들은 게 뭐냐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포탄이 하늘에서 날아와도 우리는 평화를 외칠 것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들어가고 장사정포 쏴버리면요. 대한민국 그냥 끝장입니다. 거기서 평화를 외친다고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외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다 초토화되어 있는데 이미 다 나라를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평화를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요. 평화 있기 하기 위해서 협상 안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외국에 대해서 지금 저 마크롱 가고 숄츠 독일 총리 가고 협상하는 척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그냥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한테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북한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 푸틴보다 더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권한테 협상과 이거 조약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난 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다 고도화했고 핵무기 지금 60개 70개 만들어 놔놓고 초음속 미사일 다 만들어 놔놓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서 종전선언 한다고요? 아니 종전선언 해봐야 뭐합니까? 북한이 뭘 변화를 하는데. 아니 그리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잖아요. 지금 1월 달에 우리 몇 번 발사했죠? 그럼요. 진짜? 지금 뭐 1월 달에 계속 발사했어요. 6번이나 발사했어요. 뭐 7번인가 11번인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발사를 하고 하면 그게 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종전선언을 해요. 위협이 생존하고 이게 현존하고 직면한 위험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저희 선제 타격 갖고 우리 후보 선제 타격 발언 갖고 그러는데요. 전쟁광이라고요? 저희는 선제 공격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제 공격이 전쟁과 직결되는 거고 선제 타격은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음속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2천만 딱 50만 명이 바로 현장에 즉사합니다. 50만 명. 2천만 명이 있는 여기에 도달하는데 1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1분 걸리죠. 근데 그거를 그럼 일단 막고 시작할까요? 저희 죽고 시작할까요? 아니 그 포탄이 날아오는데도 평화를 외치라는 건 그러면 선제 타격하지 말라는 건 맞고 죽고 시작하자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됩니까? 그거는 선제 타격은 국방부 매뉴얼에도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정당 방위로 다 인정되는 그럼. 거예요. 선제 타격과 선제 공격을 구별을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아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헌법에 선서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 그럼. 그게 헌법상 의무거든요, 대통령. 네. 아니 그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지 뭐 국가가 있고 대통령 그 뒤에 있는 게 대통령이죠. 네. 근데 그런 의무가 있는데 아니 일단 막고 시작하자고요. 네. 아니 군사 시설 다 타격 당하고 사람 죽고 시작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지난 제가 2016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부천인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조한미군 철수해도 된다. 필요 없다. 조한미군은 저 동북아 이거 중국 견제하려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초두에 왜 우리가 미국, 저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는지 바로 저 주한미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강한 동맹국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당과 지금 이재명 후보라 뭐라고 그러냐면 미군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미군 철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본인이 입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 한미연합훈련 못했습니다. 도상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 사령관들이 뭐냐 하면 이거 못하면 이거 의미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라도 하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자꾸 무슨 전쟁광 뭐 긴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딱 깨놓고 이야기해 보죠. 지금 긴장 조성하는 사람 누굽니까? 김정은이에요. 저 뭐 도하님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1월 달에만 7, 8차례 지금 미사일 쏘았습니다. 그것에 한마디 말을 못해요. 도발을 도발이로 못하는 홍길동 정권입니다. 그래놔놓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쏘려고 그러는데 선제 타격 안 하면 우리 국민들 다 죽는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 평화 정책을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아서 한다 뭐 자기네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그런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근데 그거를 규탄하는 건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규탄 안 해요. 근데 그리고 미사일 발사 횟수를 챙겨 보면 돼요. DJ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북한에서 그 이후에 뭐 박근혜 정부 때 한 10회 정도밖에 안 쓰고 네. 그 뭐 그 이후에 정부 모든 정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모든 정부 미사일 발사 횟수와 미사일 발사체 수를 다 합해도 문재인 정부 수가 그 합산한 것보다 더 많아요. 숫자보다 질이 더 훨씬 질은 더 발전했습니다. 핵무기 소형화가 이루어지는 그럼, 거 아니에요? 초음속 미사일이. 아니 그러면 그렇게 평화 노력했으면 미사일 발사 횟수라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미사일 발사 횟수 그다음에 핵무기가 고도화되는 게 현존하고 명백한 우리한테 목에 칼날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안 줄어드냐고요. 그럼 왜 안 줄어드냐고 점점 늘잖아요. 평화 정책 5년 했잖아요. 근데 네. 왜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된 게 상식적인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저는 참 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죠. 아, 요즘 세상에 무슨 전쟁이야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유라시아 대륙 네, 이게 지금 요즘은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요한 국제관계에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아마 예측해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와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금 시 주석이 홍콩, 마카오 전부 다 이제 지금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일당 독재 중심으로 많이 나라 바뀌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결국 대만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인근에서 지금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대만이 그래서 한 게 뭡니까? 결국 미국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대만에. 손을 잡아서 결국은 대만에 생존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푸틴이 저런 결정을, 이 침공 결정을 하게 됐냐면 지금 올해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만 침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중요할까요? 우크라이나가 중요할까요? 미국은요, 현재의 어떤 군사를 가지고 두 개의 전쟁을 못 치릅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대만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대만의 중요성은 워낙 중요하니까 대만이 무너지는 일본이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 맞닥뜨려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이 무너져버리면 왜냐? 대만이 중요한 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제가 이제 주일 미군 사령관하고 이제 제가 오키나와에 가서 그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은 굉장히 고립된 나라다. 해양적으로. 왜냐? 대만과 오키나와라 중심으로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해서 포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도 있고 네. 다 미국에 다 포위되어 있어서 대만 그 중국의 이 잠수함이 나오면 항상 위에 상선이 같이 따라 나온답니다. 이제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대만 쪽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대만이 무너져 버리면 이 앞바다 이쪽 태평양 이쪽 이제 동북아 이쪽 이 남태평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국의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전략적 요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만이 만약에 저렇게 침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 저 김정은이 어린 놈이 그 핵무기와 모든 무기를 가지고 백령도를 점령하고 백령도는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면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오면 바로 핵 터뜨린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점거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우리 땅이다. 여기는 저 분쟁지역이라고 본인들 주장하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이 거기가 분쟁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백령도가 자기 서해 오도가 자기들 저 분쟁지역 똑같습니다. 그냥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핵 터트린다. 그럼 우린 핵도 없는데? 그럼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우리 지금 대만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인정해.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앞으로 만약 한다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거를 지금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 경험이 있으니까 뭐 외환 보유고 결제 방법도 다양화해놓고 뭐 여러 가지 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금융 제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미국이 동맹국에다가 금융 제재나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해서 요청을 미리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 제재 요청을. 안 하니까. 네. 뒤늦게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제재하겠다 이렇게 동반 이제 저희. 또 제재를 참여하는데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거죠.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하냐면
먼 나라 아무 뭐 경제 상관도 없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봤자 뭐 주식만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은 외교, 국방, 국가 원수고요. 외교의 주축이 돼야 될 사람인데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질서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국제 질서에 있어서 가장 축이 움직이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죠? 네. 먼 나라 남의 나라라고 그렇고 주식 시장 걱정만 하면 아니 본인이 주식 시장 그 저기 주식 그 회사 거기가 아니잖아요. 증권 투자 회사 CEO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백성 그 영토를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걱정하는 게 주식 지수를 걱정하니까 이 체제랑 외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그만큼 품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뭐 작전주 옛날에 했다고 본인도 인정하셨잖아요. 3프로 TV에 나와서 그래서 그 작전주에만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주식 그게 아니라 이럴 때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동맹국들하고 어떻게 동맹 강화를 네. 할 건가 유엔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교민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교민도 그렇죠. 있고 원자재 수입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조금씩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네. 걱정을 하고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얘기해야지 뭐 아무 상관없는 나라에 뭐 그래도 주식 숫자가 좀 떨어져요. 주식 지수가 그게 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흉악한 사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악한 사드 대신에 제가 보일러 놓아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일러 그 많이 놔주면요. 나중에 저 이 미사일 하나 하면 그냥 다 없어져요. 지금 저 사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한번 키예프 지금 도시 한번 보십시오. 처참하게 다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흉악한 사드라고요. 지금 사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예를 들어서 이 고고도 쪽에서 오는 네.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사드를 하나 더 놔야 되고 지금 LSM이라고요. 우리 지금 국내에서 개발하는 거 있는데 이거 한 5년 뒤에 개발됩니다. 그리고 사드에 비해서 현격히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아이언돔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사실은 이 서울이 북한하고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끝입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드가 흉악하다고? 아니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딱 김정은과 중국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드는요 흉악할 수는 없어요. 무기 왜냐하면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요. 방어용이죠. 방어만 해요. 방어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흉악해요? 방어를 하는 게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하는데 흉악할 필요도 있죠. 우리를 지키려면 흉악할 필요가 있으면 흉악할 필요도 있겠지만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흉악하다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네. 보일러를 놔주고 싶으면 그냥 민간인으로 사인으로 살면서 그냥 효도 장인 장모님한테 효도하시고 사시면 되고요. 법카로 네, 하시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이 사드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게 고고도 중고도 저중 이 모든 이 중층적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일축을 담당하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연설하면서 어디 가서 뭐라 그랬냐면 네. 사드는 고고도 방어니까 사드로 막아낼 거는 저슝 날아가서 일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우리가 이거 통계를 다 냈거든요. 이재명 후보니 그 수도권을 요격하려고 하는 미사일들 뭐 장사정포는 장사정포대로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는 거고요. 미사일로 북한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모든 정부를 합한 것보다 미사일 발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희가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걱정을 하고 체제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사드가 막으려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이 최근에 쏘는 미사일 발사는 대부분 고고도로 쏴요. 맞습니다. 근데 고고도로 쏘는 게 그럼 저기 멀리 가냐? 그게 아니고요. 수도권을 쏘는데도 고고도로 갔다가 바로 내려오고 요격이 안 돼요. 네. 요격 어려우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드도 마련하자는 거지 사드만 마련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다 중층적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해력이 떨어지시나 봐요. 황당한 게 뭐냐면 또요. 이게 지금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질서가 완전히 지금 막 혼동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한미일 같은 경우는 삼각 안보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는 동맹관계지만 일본과는 안보 협력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만약에 대만이 침공당하고 뭐 등등 이제 중국이 완전히 패권으로 하게 될 경우는 결국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한미일 동맹체제 상 안보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 오늘 뭐 특별 성명이다 뭐다 해서 이 일본이 우리의 침공하려고 한다. 일본을 우리 땅에 나라고 한다. 어제 심상정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들어와서 나라가 다 초토화되면 그럼 그거보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심한 게 뭐냐 하면요. 지금 일본이 물론 우리가 일본과의 뭐 이런 식민지 관계가 있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요. 모든 군장, 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공수를 받았어요. 왜냐? 미국에서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좀 저 주일 미군, 그 다음에 이제 이 병력, 그 다음에 일본에 보면 중요한 탄약고들이 다 일본에 있어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사실은 이제 한반도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6.25 때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 우리가 지금 부산 이두고 낙동강 전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일본 쪽에 있는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을 저렇게 배척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벌써 맘카페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반일, 친일 이런 걸로 확산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거 안보의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후보가 한 발언이 일본하고는 군사동맹까지는 이제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거기까지 나가는 생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오면 몰라도 일본군이 이제 자위대죠. 자위대가 뭐 유엔군의 일부로 들어오는 거라 하더라도 또 그건 우리의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니까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 이런 거는 전제가 있을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저희는 아까 제가 중국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의 푸틴만큼 시황제라는 또 새로운 전설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진핑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동맹국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 저희가 이 부분을 뭐 의존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용해 먹어야죠. 미국도 이용하고 일본도 이용하고 일본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줄 거 줄 거 받을 거 많이 받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보위에 있어 봤는데요. 휴민트, 인적 자산, 그러니까 스파이, 이거는 우리가 말이 통하고 행색이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죠. 휴민트는 우리가 우수해요. 근데 그것도 거의 끊겼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휴민트는 우수하지만요. 다른 뭐 시긴트라든가 이렇게 기술로 아니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뛰어난 무기 전략 자산으로 정보를 모으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미군,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 의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고위 탈북자들이 오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사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거를 뭐 쓸 수 있는 자산도 한계가 있고 국정원 같은 데도 하는데 일본은 뭐 신문사 아니면 주간지 뭐 또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뿌려요. 북한 그렇습니다. 정보에. 그래서 정보가 일본에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탈북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일본의 정보를 파는 게 그게 자산에 도움이 되고 안전에 도움이 돼서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정보가 모여 있으면 우리가 활용해야죠, 그걸. 활용하니까 그래서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미뿐만 아니라 한일도 정보 그 협정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저희도 일부는 주고 일본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얘기지. 아니 뭐 특별히 외국군이 들어올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건 큰일 난 거니까 그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활용할 건 다 활용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일본의 군사기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공중경보기, 조기경보기만 100대가 넘게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100대가요. 이 한반도하고 이쪽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소미아를 통해서 이제 협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댓글에 보면 제가 너무 막 전쟁이 위기를 고조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나름대로 이게 보면 지금 국제 정세가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이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아프간 철수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에 신호를 보낸 건 뭐냐면, 아,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외국에 대해서 간섭하기 싫어한다라는 사인이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다 내부적인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시진핑이 지금 올해 저 가을 되면 3년임을 합니다. 이 3년임을 하는 게 이 저 덩샤오핑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도 시진핑이 뭔가 강하게 그립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 성과예요. 성과가 있어야 3년임을 좀 할 수가 있고 다른 이슈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을 저렇게 공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3년임에 대한 국내 반발 이런 것들을 단숨에 지금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호재이기도 하고 대만이 또 어떤 해야지만이 IT 기업이라는 이런 것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도 지금 연임이 걸려 있어요. 대통령 선거 연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된 강령 속에서 김정은이 자칫 판단을 알려서 오판을 할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오판은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령도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현실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는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요. 지금 현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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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까지 챙겨서 플랜을 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여기에 대한 모든 컨틴전시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현종님이 정보가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국가는 정부는 그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고 근데 그걸 안 쓰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국가의 의무고 책무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 대응 프로그램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다 대비할 수 있고 다 이거를 꿰뚫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찰력을 갖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막연한 낙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김정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남북 관계에서 좋아진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네. 뭐 진짜 개성 그 연락사무소 폭파해도 아무 얘기 못하고 박광재 씨 돌아가신 거 아직도 사과 못 받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김여정이 그냥 다 하잖아요. 미사일 발사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네. 정상회담도 여러 번 하고 그죠? 뭐 온갖 걸 다 종전선언도 해주겠다 뭐 온갖 걸 다 해봤지만 김정은이 바뀐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더 악화만 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정세도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모든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네. 현실 인식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처음부터 규정을 하면서 진짜 6.25라든지 이런 때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안보 세력과 반안보 세력의 대결이다. 누가 우리의 안보를 철저하게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인가. 아이 무슨 전쟁이나 무슨 뭐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뭐 매일 그렇게 뭐 주식시장 잘 돌아가고 있고 뭐 매일 우리가 맛집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야 라고 하시지만요. 정말 조금만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그런 상황에 또 우크라이나 저렇게 터지면서 저게 남의 일 같지가 않는 거죠. 주식시장이요? 그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어제 토론을 보시면 느꼈겠지만 진짜 제대로 이 상황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 후보가 누구일 것인가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여기서 그냥 뭐 무조건 평화 말은 좋죠. 평화 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평화를 원하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도 뭐 동맹을 많이 만들고 우리의 무기체도 고도화하고 극한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핵을 이용할지 지금 뭐 나토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핵 공유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한테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정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대장동 문제는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하루입니다. 이 중요한 하루라는 게 진짜 이 단일화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정말 결단을 두 지도자께서 정말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포 여러분들 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지금도 투표 많이 해주세요. 꼭 네.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사전 투표도 좀 많이 해주셔야 네, 됩니다. 많이 이게 해주셔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사전 투표 여러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확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네. 사전 투표 첫날 하려고요. 네. 첫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